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제주도 연안에 식인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인 상어에 대한 인명피해가 있는데 백상아리에 의한 6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아리만큼 포악한 식인 상어가 제주도 연안에 나타났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빵 기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빵 기자님. 네, 저는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항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불과 10분 정도만 배로 나가도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 상어가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수온이 낮은 현재 겨울에도 상어가 이 정도로 있다고 하면은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해안가 인근으로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으로 놀러 올 때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식인 상어를 퇴치하고 먹어보자! 빵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식인 상어를 잡아가지고 퇴치를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배로 한 10분 정도만 나가면요 상어가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잡으려는 이 상어의 이름은 무태상어인데, 여러분들 무태상어라고 하면은 공격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무태상어는요 식인 상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백상아리와 청상아리만큼 포악하고 인명피해를 주는 녀석이 바로 무태상어거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백상아리랑 청상아리 무태상어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백상아리와 청상아리는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태상어의 개체수는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무태상어를 잡아가지고 퇴치를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항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피해가 상어 때문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부분 두 분을 모셨거든요.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조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상어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나요? 말도 마. 얘네들이 그냥 놀고 뜯고 방어가 올라오면 뭐해. 상어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방어는 없어. 우리가 동아리 정도 방어를 뺏겼으니까 식감 빠지는 마찬가지. 근데 두 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성훈아 모자이크 좀 잠깐 풀어볼래? 잠깐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히드 TV 도거 형이랑 본맨 형 TV 어부가 돼서 제가 저번에 방어 홍보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히드 TV의 영상을 보면요 상어가 방어를 올라와서까지 물어 뜯더라고. 오늘도 아침에 좀 나갔다 왔는데 방어 네 마리 정도 뜯겼어. 와, 잡아 올린 적은 없어요 상어를? 있지. 있어요? 화가 나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무태 상어를 있는 대로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다고? 예? 너만. 저만 먹을게요. 복면 선생님이 그러려면 글을 해야 돼요. 상어를 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오늘 키투어 타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일로 와봐. 왜 형님? 이거 봐봐.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상어가 잘라서 올리다가. 와, 방어 대가리 크기가 이만합니다 여러분. 이래니까 조업하는 방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업하는 분들도 정말 골치 아프다 그러고. 근데 형님, 이 무태상어에 대한 한국에 인명피해가 있나요? 사례는 있는 걸로 알아. 제가 알기로도 딱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어가. 내가 여기서 몇 년째 계속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올해처럼 상어가 계속 많고 한번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는 처음이야. 아, 그래요? 원래 상어가 많긴 한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얘네들 좀 따뜻한 데 있는 애니까 다른 데로 가고 이러는데 올해는 겨울 내내 저기서 놀고 있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수온이 따뜻해지는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쫙. 해수욕장에 작년에 내가 해수욕장에서 한 마리 했어요? 그때 해수욕장 막혀있었을 때예요. 오픈 전인데 그래도 사람들 들어갈 수 있지.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근데 얘 성향이 식인 상어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퇴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해수욕장에 놀다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상어한테 끌려가는 거를 보면요.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실제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곳이야. 저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죠 형님. 뭘 뒤졌다. 자, 여러분 구명조끼는 허리에 매는 걸로 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돼가지고 저도 이게 엉덩이에 맸어요. 요것도 매야 돼. 뭔데 이게? 파이팅 벨트. 이거 큰 거 잡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외국에서 로추에다가 딱 거치를 하고. 자, 여러분 출항했습니다. 다 뒤졌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상어 미끼를 잡으러 왔습니다. 상어 미끼는 뭐냐? 바로 히드티브에서 판매하고 있는 방어인데 큰 방어 말고 이 녀석들이 소방어, 중방어 이런 애들이 더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소방어, 중방어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어 계좌에 재야 된다. 그거구나. 그렇구만. 메탈을 끼고 전동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어도 전동률이죠 형님? 아니. 얘들아! 요거를 계속하는 게 방어 조업입니다 여러분. 제 빛은 녹아나요. 가자! 엄마 잡았어! 방어! 형님 들어보게요.
아니에요 이거? 어 드롭보 더 감아 더 감아 더 감아 더 감아 더 감아 됐어요? 어 드롭보 드롭보 더 감아 더 감아 더 감아 더 감아 더 감아 빠진다 잠깐만 됐어요? 무거워 무거워 드롭보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요 롬만한 레기도 이 정도인데 상어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자 요 정도면은 5자 되죠 5자 5자 이건 중방어 5자 되는 방어 미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왜 잡았어? 상어 잡으려고 필요하다면서요 네 일로 와봐 어디 가세요 형님? 에? 어창 왜요? 와봐 뭐야? 다 방어예요? 뭐야? 왜 방어 여기 있어요? 내가 너 잡으라고 잡아놨지 이거 상어 잡으라고 형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어 아 이거 바로 상어 잡으러 갔죠 형님 재미지 이게 다 방어예요 다 어. 형이 다 준비해 놓고 얘기하지 역시 불량 귀신 미끼 잡는 것도 체험은 해봐야지 그럼요 그럼요 자 그래서 형님이 준비해 둔 방어로 바로 상어 잡으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진짜 상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잡은 방어를 조금 썰어서 쓰면 좋아 아 네, 그거 잔인하니까 네 얼굴로 대체해 알겠습니다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성원아 너 저번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자막으로 차라리 내장을 보여주세요 라고 써놨더라 뒤진다 머리를 끼는 건가요? 확률은 대가리가 높아 아 이게 바늘이야 우와 미쳤네 그리고 줄은 무조건 와이어를 써야 됩니다 상어가 이빨이 날카로워서 다 끊어먹기 때문에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있다 물어? 있으면 바로 물어 진짜로? 나는 5분 예상해 그렇게 짧아요? 난 3분 입수빵? 형님 죄송해요 이렇게 가라앉혀 어느 정도 이렇게 흘렸으면 드래그를 많이 풀어놔야 돼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아 너의 할 일은 들고 있어 그러다 얘가 끼리리링 나가면 형을 외쳐 오? 오? 벌써? 안 건드는데? 아니야 방금 쭉 잡아 당겼어요 너울 너울 너울이 그 정도라고요 형님? 아 너울이었네 너울이 진짜 너무 세다 오 왔다 왔다 어? 왔다고? 왔어요 왔다 우와 뭐야 맛있어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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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잡아 빨리 와서 잡아 우와 미쳤다 겁나 무거워 형님 가벼워 쉬워 우와 계속 나간다 미쳤다 맞지? 우와 내가 우와 우와 감아야 돼 못 감으면은 못 돌린다 힘으로 감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감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한 바퀴씩 감으면 돼 형님 저랑 자세가 좀 이상하네요 아 따뜻해 우와 이거 못 올릴 것 같은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우와 잠깐만 근데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내가 경험해본 것 중엔 최고야 뉴질랜드 상어도 전동리를 했거든 나 장갑을 안 꼈네 생각해보니까 장갑 한 짝씩 껴줄게 앉아서 해 더 안정적이야 그럼 아 진짜? 아, 불안 한쪽이 터질 것 같아 왼쪽 야, 빨리 감아 감아 니 둘째 안 났는데며 필요 없어 다 터져도 돼 한 짝씩 껴 아 형님 야 빨리 껴 최대한 빨리 끼고 있어 공침 녹아 빨리 껴 빨리 껴 아 잠깐만 진짜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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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진짜 여러분 미쳤습니다 아 그만 떠들래 네네네네 그만 떠들래 형님 말라서 몰랐는데 힘이 좋으시네요 우와 나 이거 안 터지게 돼 잠깐만 우와 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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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우와 씨 잠깐만 나 입술 허연차라 지금 힘이 조금 빠졌나봐요 얘 아니야 어? 형님 한 번만 더 하세요 안돼 왼손이 안 움직여서 그래 그럴 때는 이렇게 내렸다가 반대쪽으로 바꿔 그리고 올려 그리고 다시 바꿔 그리고 감아 아 이렇게 형님 알려주세요 그냥 해 어떻게든 넘겨주려고 그렇지 어 잘하네 그래 나 오른손잡이야 이 새끼야 오른손으로 랄라를 몇 번 쳐 힘 빠졌다 힘 빠졌죠? 롯밥이야 아니야 롯밥 아니야 우와 근데 언제가 묶은데? 잠시만요 야야야야야 친다 우와 찬다 또 나간다 또 나가 우와 여기 연기 나는 거야 좀 어 연기 나 됐다 빠졌어 아니 안 감겨 근데 나 진짜 다리가 계속 오들거려 진짜로 지금 네가 감은 것보다 더 많이 나갔어 내가 좀 올릴게 선수 교체 와 진짜 형님 이소룡 근육이었네 와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찬다 지금 얘는 빠지진 않죠?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잠깐만요 와 헌더방님 다섯 마리 잡는다면서요 이거 하고 가자 일로 와 형님 도와주세요 와 이거 진짜 나 알았어 나 안 돼 힘쓴다 힘쓰죠 와 잠깐 선생님 놔 상어 돼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마지막 컨텐츠예요 댓글 많이 달리면 할 수도 있잖아 100만 넘으면 할게요 와 형님 이거 사이즈 크죠? 작진 않아 한국 기록 몇이에요? 80 2m 80 보여 한번 보여줘 형 차례가 왔다 선수 교체 오, 야, 뽑는다. 오, 뽑는다. 우와, 나이스! 우와, 형, 사이즈 어때? 큰 거 같아? 아, 이 정도! 큰 거 같아. 커! 와. 얼굴 한번 보여줘, 여기.
와, 형 근데 지구력 진짜 끝내준다. 매일 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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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줄 보입니다. 와, 또 치고 나간다. 와, 보발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보발 화이팅!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달려나왔다. 이 정도 상황쯤이야. 어, 형, 형, 자, 고추, 고추! 고추! 보면은 그렇지.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지 25분이 지났어요. 25분 동안 지금 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 올릴 때 늘 이래요? 아니, 네가 처음에 너무 제압을 못 해놔가지고. 우와, 흰색 뭐 보인다. 우와, 미쳤어. 우와, 진짜 큰데. 우와, 우와, 씨, 미쳤다. 배 위로 못 올린다, 이거. 너무 커요. 묶고 방에 가서 올려야 돼. 얘를 이제 묶고 배로 끌고 가야 되는구나. 우와, 우와. 이 정도 형님 3m 되지 않아요? 3m 될 것 같은데. 우와, 진짜 미쳤다. 계속 형님 이렇게 대기를 해야 돼요, 지금? 아, 대기해야 돼. 아, 이게 힘이 빠질 때까지? 지금 얘도 힘이 많이 빠.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미쳤습니다, 크기. 안 돼! 드랙 잡아! 드랙 잠가야지! 아, 망했다. 아니야, 천천히, 저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세 번 해야 돼. 와, 잠깐만 기다려봐. 에너지 부스트. 이게 뭐예요? 음료수. 에너지 업! 부스트! 에너지 부스트! 아, 씨. 어, 잘하네. 현재 31분 지났어. 쭉 위로 올려. 그렇지, 가만. 떴다, 떴다, 떴다. 자, 떴습니다. 와, 저 뒤질 것 같아요. 상어 떴거든요, 다시. 자, 보인다. 우와. 꼬리를 치고 내려가는구나. 야, 커서 좀 체력 좋은 것 같아. 와, 한 개 걸려도 이런 게 걸리냐. 빵이었을 때 작은 게 걸렸어야 된. 와, 이거 좀 대물이야. 이건 거의 내 거. 오늘 몸이탕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쿠키 영상에 남기겠습니다. 왔다 왔다. 와, 몸뚱이 큰 거 봐. 우와, 진짜 커요. 이런 녀석이 진짜 해수욕장에 들어와서 인명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기 아가미 쪽에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어, 괜찮아. 딱 쪼아줘야지. 안 그러면 안 돼. 낚싯줄을 끊어줄게요. 이거는 그러면은 배로 끌어가지고 힘을 뺀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 나중에 올리자. 나중에. 지금 못 올릴 거. 좋아요, 좋아요. 너무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제주도 어부 못해. 이거 빠지진 않겠지? 안 빠져, 안 빠져. 얘 연골 생물이어가지고 좋은 성분들 많거든. 어, 그럼 이세 생기기 전에 바로 묶어버려. 아니 이게 어차피 물고기인데 올려봤자라고 생각을 했어, 솔직히. 와, 이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아무 힘도 못 쓰겠다. 너무 자연스러운 게 뭔 줄 알아? 하는 순간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 자, 이제 여러분 한 마리 더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도 진짜 최고야. 아버님 혼자 올리신다며. 맞아. 아버님 혼자 올리실 수 있어요? 못 올려, 못 올려. 상어 올리자, 배 위로. 네? 올려놔야 다음 상어를 잡아. 아, 하나, 둘, 셋. 아이차. 하나, 둘, 셋.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꼬리부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올라간다, 이거. 안 올라와요. 하나, 둘, 셋.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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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걸렸어. 로라로 하자. 와, 이거 미쳤네. 지금 저쪽에 있는 저 로라에 걸었습니다. 기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요, 형님. 꼬리 보인다. 턱만 넣으면 되는데. 아,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기계를 쓰는데도 안 올라와요. 아, 저기서 못 올라오네.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얘네 지금 올리는 게 불가능해서 항해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위로 못 올려보는 건 처음이다. 제가. 진짜요? 3m 되나 본데. 와. 한 마리 더 잡아보자. 많이 잡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 녀석들이 해가 떠 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 오면 해가 집니다. 그래서 한 시간 안에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보고가 잡아준대. 한 마리를? 어. 그리고 내가 보고를 위해 아이템을 준비했어. 우와, 뭐야? 저 할 때 이런 거 안 줬잖아요. 너 이거 부러뜨리지. 나 이거 안 갖고 싶어. 이거는 릴이 로라로 돼 있네. 이거 릴 크기 봐라. 와, 미쳤습니다. 보통 저런 낚싯대는 해외에서 그루퍼나 이런 거를 올릴 때 쓰는데 상어를 잡으려면요 저런 걸 써야 좀 수월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어 미끼를 다시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꼈습니다. 자, 들어가. 이번에는 몇 분 보시나요, 형님? 5분. 형은? 3분. 오, 왔다 왔다 왔다. 1분인데. 자, 이제 네가 잡아. 가자. 야, 이거 이상해. 빠진 거 아니야? 아, 있어 있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여러분 여기가 불과 10분 나왔는데 지금은 진짜 1분 안 돼서 물었어요. 이렇게 상어가 많습니다. 얘는 어때? 아까보다 훨씬 나아? 말 시키지 마. 형, 근데 멋있어. 별로 무서운데? 형님, 그래야 힘이 나죠. 어, 멋있어. 나와가. 벌써요? 얼마 안 풀렸는데 물었었죠? 어. 형, 힘들면 얘기해. 나 아까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강요인데, 강요. 버거가 아직 상어 혼자 랜딩이 없어. 아. 내가 이래서 낚시 실력이 느는 거야.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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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 와, 이 박대가 이렇게 휜다고? 뭐야, 뼈자. 할 수 있어. 형, 방어 몇 천만 원치 먹은 애야. 야, 이 새끼야. 내가 가,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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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왔어, 다 왔어. 와, 와, 미쳤다. 와,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제압 패스, 제압 패스. 제압 당했어. 제압 당했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상어 보인다. 많이 안 커요? 어, 쬐까네. 와, 친다. 와, 버텨, 버텨. 맞췄다. 우와, 뭐야. 우와.
친다 친다 친다. 쳤을 때 저런 식으로 드릭을 잡아줘야 돼요. 비뇨기과. 저출산 원인은 상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와 올라왔다. 얘는 내 키만 하겠다. 친다 친다 친다. 우와. 오케이 다시 올라온다. 제압돼. 치지 마 제발. 우와 이게 찢어지네. 매우 찢어질 뻔했어. 조심 조심.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번 찼거든요. 손 바로 나가있다 이거 진짜 잘못하고. 아 예 큰일 났다. 와와와. 자 힘 다 썼다. 됐어요? 됐어 됐어. 나이스. 상어 올려줄게요 이제. 이야 우와 오 조심 조심하세요. 이보세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무태상어입니다 무태상어. 한 마리 더. 오케이 오케이. 형 고생했어. 와. 자 여기서 이제 힘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아까 걔는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 사이즈였고 요거는 올릴 수 있는 고생했어. 지금 올라오자마자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상어가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근데 형님 처음에 저 사이즈 저 혼자 올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저거 나도 못 올릴 것 같아. 다음 거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무태상어입니다 무태상어. 앉아봐. 확 물 수도 있어? 물지 조심해.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이겼어. 자 지금 던졌고 이번 거 몇 분 보세요 형님? 5분. 나 3분. 나 1분. 어 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울이었던 거 같아 너울. 오 이제 너울 도 알아? 아까 처음에 막 너울인데 막 어 형님 상어 무는데? 오면 얘기해.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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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왔어. 부킹해. 더 세게 해야지. 더 입에 그치. 잠깐만 벨트면 이거 풀렸어 옆에. 아 풀렸어요 풀렸어요. 미끼 따인 것 같아요. 어 따였다. 와요 뽑혔어. 우와 원래 집어넣으면 잘 안 뽑히는데. 예, 근데 이 정도면 힘 꽤 쓰는 애 아니에요? 뗄 뻔 했습니다 여러분. 리을도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다시 던졌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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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직 있는데? 아니야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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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자. 이야 오케이. 야! 더 세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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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것 같은데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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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커 보이는데? 와 진짜 아파 죽게 아파. 오디오 좀 채워줘. 나 오디오 없을래 형이야.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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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지금 그냥 가만둬도 돼. 내가 가잖아 가만. 저 소견님 무서워 빨리 가봐. 저 스피 왜 저래? 왼쪽으로. 예 형님 막 가마 막 가마.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가. 막 가마. 어 보인다 보인다 조금 큰데? 아, 똥이 조금 나와서 나 과민성 대장 주고 있거든. 한번 치고 가겠죠? 진짜 크다. 보고요. 아! 아! 우와! 탕 아! 생각보다 잘하는데? 생각보다 잘해요.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탕 진짜. 제 지구력 왜 이렇게 좋아? 아! 아! 할 수 있어. 아! 계속 가져. 아! 안녕 안녕. 터졌다. 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안 돼! 성공한 거야, 이 정도면. 그래. 주말에 잡았잖아. 앞방까지 내일 성공했으니까 파이파이파.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잠깐 멈춰두고, 아까 그 상어 있죠? 더 큰 로라가 하나 있습니다. 요 로라에 연결해서 한번 끌어올려볼게요. 이야! 올라왔다! 이야! 형님, 이거 기록이 아니에요? 기록이야, 기록. 말도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쳤어, 크기.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돌았죠? 그래, 이 첨파부터 이러는 걸리니까 손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께 상어를 잡았습니다. 자, 이 녀석은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지금 다리 하지정맥류가 걸릴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큰 게 암컷, 요게 수컷입니다. 저기 냉식기래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작은 녀석 있죠? 저 녀석은 가져가서 먹을 거고요. 이런 큰 녀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입찰도 닭이 나는데 친구를 놀아먹으라고 나눠줘야지.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200명이 먹어도 되겠는데요 형님? 그치 국내 장치야 잔치. 이제 공식 계측해보자. 여기 제가 잡을게요. 접히지 않게 그냥. 아 그냥 자 코에서 쭉 가주세요. 82.8. 우와. 우와 공식 기록이 2m80이라며. 우리가 깼다. 보고형 기록도 봐야죠. 그래도 코 2m31. 오 크다. 얘도 작지 않은 편인데 일단 빵이 3배야. 우와 굵기 차이 엄청 많이 난다. 자 이제 이 상어 가지고 슈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어를 수산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상어 손질 엄청 쉬워. 상어가 연골어류예요. 뼈가 없어. 칼로 그냥 쑤시면 다 돼. 근데 껍질이 되게 단단해. 오 안 돌린다. 사실 무서워서 살살한 것도 있어. 상어는 샥스핀부터 살려주셔야 돼요. 우와 이게 다 연골이네요. 요 연골이 여기까지 있거든. 데쳐가지고 껍질 벗긴 다음에 요리해 먹으면 맛있어. 여기 약간 귤처럼 돼 있어. 그러네 결이 있네. 어. 오 아유 형님 이렇게. 아, 씨. 그러면은 이 샥스핀을 다른 나라에서 먹을 때는 요런 거 그냥 싹 다 하고 몸통만 바다에 버리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회랑 간만 딱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샥스핀 저기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잔인하시려고 원래 대체했어요.
성훈아 차라리 피 보여주세요. 일단 자막 달지 마라. 돈 안 준다. 샥스핀 다 했고. 우와 안 들어가네. 우와 지금 저 메롱 한 게 뭐예요? 이게 간. 내 종아리만 한데? 우와 간 하나 크기가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뱃살 요 부분 있죠? 우와 살 진짜 미쳤네. 우와 맛있겠는데? 형님 간도 생으로 먹어요? 당연하지. 아 많이 먹으면 살살해. 아 조금만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우와 간 크기 봐라. 우야 만져. 왜 어때? 오. 다른 간에 비해 좀 딱딱하지 않냐? 엄청 딱딱하네. 와 신기하다. 왜 형님? 여기에 혈관이 있어. 아 사이사이 구멍에. 그래서 보통 간 같은 거를 먹을 때는 얼음물에 넣어놓잖아요. 피를 빼려고. 얼음물에? 좀 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해줘가지고 손시렵게 내가 계속 짜고 있었는데. 사랑합니다 형님. 나도 사랑해. 자 이제 이 상어의 껍질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최고인데요 형님? 위에 비릴 수 있는 요소들을 반대편에 흰 막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라삭 사무라이 지쳤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이랑 뱃살이랑 들고 가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어를 잡아서 회로 뜨고 간도 좀 잘라왔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원래 회를 안 드시죠? 저? 원래 안 먹는데 상어는 더 못 먹겠어. 형 먹어봤다 그랬지? 난 먹어봤는데 아니까 더 못 먹겠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가 특유의 맛은 솔직히 몰라요. 식감, 기름지다 안지다 저는 요 정도로만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거든요. 비린내가 나면 당연히 맛이 없는 거고 그런 걸로 저는 구분을 하기 때문에 썰 때는 형 들으셨죠? 썬 소리 서걱. 깍두기 썬 소리가 나요 진짜. 근데 오늘 그 맛을 알게 될 거야. 회맛이 다르구나. 아 진짜요? 간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의 뭐 담갔어요. 상어장이야? 초메르? 식감 괜찮은데? 코로 숨 쉬어 이제. 응? 맛있는데요 형님? 아 그래? 어 진짜? 그래? 먹어봐. 형님 드셔보세요. 아니야. 향이 나? 어. 씹으면 크래미. 맞아. 크래미 맞아, 먹는 맞아, 것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데 질긴 느낌이 아니라 가루가 있는 듯한 그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끝맛에 향이 코로 이렇게 싹 나와요. 암모니아. 나는 안 나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좀 다르게 썰었어요. 여기는 얇게 여기는 조금 두껍게 해서 이렇게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사비만 묻혀서 먹어. 원래 진정한 회는 그렇게 먹는 거 같아. 진정한 회를 안 좋아하는데? 야 먹어볼게요. 초베르. 맞대요. 아니 와사비 와사비 안 나? 안 나요. 그러니까 너는 안 나고 얜 나고 내 편은 얘고. 진짜 안 나? 그럼 형 이거 먹어봐. 와사비만 찍었어. 근데 니네 음식 앞에 놓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 형야 드셔보세요. 형님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잖아. 죄송합니다. 와 이겼어. 얘가 이겼어. 냄새 안 나지? 안 나는 거 아니고 이겼어 그냥. 장 하나를 안 만들었구나. 뭔데 형님? 정답! 기름장. 그치. 저는 그러면은 초장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형 맛있어? 맛있다니까. 근데 입 안에서 분진이 일어나. 크래미처럼. 크래미.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분진이 일어나니까 거부감 아닌 거부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향이 안 나요. 아니야 이게 끝에 질긴 부분이 있어. 그거를 계속 씹다 보면 암모니아가 코에서 흥흥 나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걸 한 점 내가 보여드리면 이게 좀 정말 아 이렇게 해야 되나. 하얗게 힘줄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질긴 부분이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어가 부레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좀 활동량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달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잡은 녀석 중에 걔는 키로가 한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애가 200kg는 무조건 나갈 것 같아요. 한국의 무태상어 기록이 2m80cm라고 했잖아. 저 2m83이잖아요 형 아는 분이 기록 그 세우셨더라? 다이아 필드스테 김 프로님 있거든? 김 프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약간 거만해. 아 농담이다 농담.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럴 거야. 3대1로 이겨놓고 좋아. 이거 혼자 랜딩해야 인정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장난치는 거고 그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간 보시잖아요 여러분. 간 보지 말고 빨리 먹어봐. 성화 편집해라. 지금 간을 보시면은 후라이팬에 1분 구운 아주 맛있는 스팸 색깔입니다. 요 스팸 먹어보겠습니다. 너 근데 이런 식감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리고 꿉꿉한 향 알지? 안 좋아해. 이거 내가 먼저 먹어봐. 아 그래. 얘가 이런 거 싫어하니까 객관적이지 못해. 아 맞아. 기대됩니다. 식감은 너가 너무 싫어하는 말캉말캉한데 그 안에도 서걱함이 있어. 이빨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 그래? 근데 테두리는 암모니아야. 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는데? 암모니아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익히면 냄새가 조금 올라와. 더 얘가 냄새가 안 난다니까. 조금만 익혀볼게. 어차피 제가 하지 말래도 할 거잖아요. 어. 야 맡아봐. 나는데 저는 먹을 때 안 나고 너무 담백한 맛만 났어요. 자 이제 버터로 구워가지고 그거까지 딱 마무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질문 있어. 저번에 두 분이서 방어를 조업을 한다고 해서 촬영을 하고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몇 박스 팔았나요? 계좌 살짝 보여줄게.
오케이? 나 중고차 하나 사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야 저거 있잖아 라온이거. 라온이거 하나 사줘. 그래 리모컨 되는 거? 아니 됐어. 라온이도 운전할 줄 알아야지. 나약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 얘 다섯 살 되면 상어 바로 먹일 거야. 랜딩에 동면 형한테 보내. 아니 안돼 안돼. 진짜 아까 보고 형 상어 랜딩할 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난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옆에서 형이 안돼 혼자 혼자해 안돼 혼자해. 그 이유가 있어. 왜냐면 어저께부터 계속 큰 소리 치더라고. 빵이가 오는데 제가 한 마리 그냥 바로 올립니다. 이거 계속 하더라고. 어떻게? 맞지? 남자는 딱 뱉으면 해야 돼. 너 뱉었다. 100만 조회수 넘으면. 와 얘 2탄 갑니다. 그리고 먹방은 상어 숯불 통구이. 아 근데 통구이가 요리가 빡세요. 형님 해보셨어요? 어. 그러면 오케이. 100만 조회수 찍으면 상어 숯불 통구이 가겠습니다. 근데 빵아 미안한데 판이 탈 것 같아. 예 형님. 이야 오. 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잠깐만 100만의 기준이 몇 개월 동안이에요? 5월까지. 오케이 오케이. 우와. 어? 야 이러니까 오징어 같다. 오 그러네. 아, 어, 어, 진짜 냄새 올라온다, 이거. 저건 진짜 영랑은 스팸인데. 뒤집으면, 우와. 야, 우와. 아니야? 자, 여러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알아. 냠냠! 냠냠! 뜨겁지? 아니요? 맛있어. 어? 왜 이래? 왜 눈이 이상했나요? 너 나랑 혀가 이상한가 봐. 저는 처음에 암모니아 향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안 났어?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뭐야? 버터 향은? 하나도 안 났어요, 형님. 난 버터 향이면 났어. 내가 요리를 잘했네. 아닌데, 형님. 제 의견도 받아주실 수 있겠네. 전 아니라고 했잖아요. 와, 이거 먹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가자, 형. 오늘 마지막. 아무것도 안 찍어? 아, 씨. 와. 야, 암모니아 향이 아니라, 형님. 이상한 버터 향이랑 섞였어요, 형님. 그치. 야, 좀 찍어야겠다. 초배! 추릉추릉! 맛있는데요? 암모니아 안 나요. 안 나지? 이건 안 나. 근데 냄새는 엄청 났어요, 형님. 진짜 식감은 그냥 두부예요. 엄청 담백한데? 그리고 기름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너 입에서 냄새가 너무. 너. 다 해봐! 형, 해봐. 형 해봐. 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어를 퇴치하고 먹어봤는데 정말 기록 이상의 상어를 잡아서 너무 운이 좋았고 사실 100만이 안 되더라도 찍긴 찍을 거예요. 그럼 공약 왜 해? 대면 찍어 안 되면 아무 찍어 너. 공약 걸겠습니다. 100만 넘으면요 5월에 촬영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영상을 업로드하려는 목적으로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해수욕장에서 던져가지고 상어를 잡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실제 해수욕장까지 애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 영상이 100만이 넘어간다면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00만 아 말하지 말하지 마. 나도 계속 참고 있었어. 근데 진짜 다행이다. 왜요? 니네가 나 안 먹여서. 로세이지.